누구나 할 수 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영차입니다. 제가 좀 하얀 편이라 오늘은 태닝을 해볼 겁니다. 태닝 전 운동하고 샤워하고 태닝들을 가신다고 하더라고요. 태닝은 처음이라 사장님과의 상담을 통해 진행했는데요. 저처럼 처음 오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문진표 작성하는 것처럼 피부 상태 등 여러 가지를 확인합니다. 원하는 피부톤을 선택하고 저의 지금 피부톤을 보여드린 후 강도와 횟수를 선택했습니다. 저는 워낙 하얗고 태닝이 처음이기 때문에 20회를 선택했어요. 강도와 횟수는 태닝을 진행하며 변하는 피부톤을 보고 유동적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. 태닝을 하기 전 태닝 기계 조작법과 태닝 자세에 대해 배웠는데요. 기본적인 자세는 스쿼트고 기계 속에서 많이 움직일수록 좋다고 하시네요. 기계 속에서 얼마나 난리를 쳤을지 상상이 가시나요? 태닝을 할 때 몸 전체에 태닝 로션을 발라야 하는데요. 등은 혼자서 바를 수 없으니 사장님께서 발라주신답니다. 등에 로션을 다 바르고 나면 사장님이 나가시고 저 혼자 온몸에 로션을 바릅니다. 태닝할 때 뭐라도 입고 하는 줄 알았는데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맨몸으로 들어가더라고요. 얼굴은 태울 게 아니기 때문에 선캡을 쓰고 들어갑니다. 자, 가볼까요? 처음 4분은 지루하다기보단 신기했어요. 10분까지 시간을 점점 늘린다고 하는데 그때쯤 되면 엄청 지겨울 것 같네요.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도 된다고 합니다. 첫 태닝을 끝내고 나오니 저는 등 쪽이 따끔따끔 하더라고요. 태닝 다 하고 옷 입고 집 가면 끝. 태닝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로션을 잘 발라줘야 하고 샤워는 최소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후에 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. 피부색이 얼마나 바뀌었을까요?